동물 모임에서 네. 그게 사라졌을 것 같아. 출석 체크. 출첵? 네, 개인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도 개인주의야. 출석 체크 안 해. 뭐 신경 안 써. 오건 말건. 아니, 그다음에 말거나. 형 조별 모임도 나는 오거나 내가, 말거나. 내가 할 것만 한다. 출석 체크 없어. 출석 체크 없어졌나? 해. 아 있어요? 그게 정수여가지고 아 그게 정수 우리 중에 가장 그치. 젊은이라고 물어봐서 미안해 다 물어보고 해 컴펌 받아야 돼 지금 아니면은 그런 거? 그 왜 자기 필기 노트 같은 거 보여주고 빌려주는 거 그래 그러니까 왜냐면 아, 같이 조별 족보. 모임을 하고 이러면 같이 족보.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묻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 지금 다 그냥 개인이 하니까 수업하거나 이럴 때도 안 보여주는 거지 내 거를 노트 안 보여주기 나 이거 생각났다 반말이 사라지는 거야. 윗선배가 뭐 하면 학번에도 뭐 찍어 누를 수 있잖아. 군대처럼. 군대처럼 이렇게 찍어 누를 수 있는데 나는 이 사람 본 적도 없고 내가 들어왔을 때는 이 사람 군대가 있었고 제대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지? 어? 이제는 그런 문화가 없는 거야. 요즘 학교에서 그래? 근데? 네, 다 존댓말. 에? 어? 아, 그래? 네, 선배님이 다 존댓말. 어? 그럼 야, 미안하다 몇 학번이지? 뭐 이렇게 안 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몇 학번이세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 미란 너 몇 학번이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돼요? 왜 반말하세요? 이렇게 언제 봤다고? 뭐 좀 사줄까? 뭐 밥 좀 사줄까? 선배님. 그건 땡큐. 사주는 건 괜찮아. 이거는 본능이고 뭔지. 바로 언니야. 가자. 말 돼. 말 되는 거 같아. 반말? 위기의 질서는? 어? 고민한다. 아니. 다시 말이죠. 그냥 아, 느껴졌어. 뭐 위아래 뭐 그런 거 아니야? 학번이나 나이로 찍어 누르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위 아래. 홍성명 위, 이런 거. 위 아래. 홍성명 위, 이런 거. 학번이 다르죠. 배꼽도둑 진짜. 배꼽도둑. 우리 배꼽도둑 때문에 진짜. 어디 있나? 배꼽이 자리 있나? 배꼽. 아이고 멋졌네. 오늘 진짜 배꼽 조심해. 다들 배꼽 조심해. 오늘 배꼽 떠들고 왔어. 그러니까 학번을 물어보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그래. 학번을 그러니까 물어보는 개인, 거? 개인 신상을 물어보는 거. 어? 아 아예 이름을 안 묻는 거 아니야? 이름? 이름은 물어. 그럼 뭐라고 그래? 그거 묻기는 하는데. 그럼 뭘 불러? 다 닉네임으로. 다 닉네임으로. 다 닉네임으로. 아, 요즘 닉네임? 회사도 다 닉네임으로 가잖아. 그냥 아예 이름 자체 부르는 것 자체가 없어졌다. 그럼 아 쌈자님? 어? 난다김님? 이렇게 부르는 거지. 이름이 없어졌어? 마니마니님? 지금 안 치고 늦어. 있어. 늦어 아니야? 이름은 뭐가 안 치고 있어. 안 쳐. 이런 게 이쪽인가 봐. 그냥 아니 사람 취급을 안 한다 그냥. 그냥 모른 척 옆에서도 못 본 척 한다. 무시 완전 무시. 그냥 완전 모른 척 한다. 아 근데 만약에 라니 씨가 몇 학번이에요? 1호요. 그러면 1, 4 선배님이 라니 씨라고 부르면 라니 씨는 뭐라고 불러요? 그냥 누구 씨. 누구 씨. 아 서로 씨라고 불러? 네, 네, 네. 씨네. 선배님 없어졌어? 네. 선배님이라고 이런 거. 나이를 묻지 않는. 호칭이 없어. 선배님이란 게 없어졌나 보다. 네. 선배님. 호칭이 사라진 거네. 나이를 묻지 않는다. 땡이 돼. 선배님이 없어. 아니 누나. 야. 하지마. 대단하다 우리 누나. 대단해. 어? 미란이 씨가 해봐. 미란이 씨. 저요? 선배님이 없어졌다. 정답입니다. 선배님이라는 호칭이 없어졌다는 선배님이 거예요? 선배님이 없어졌다고. 선배, 후배, 호칭이 정답입니다.